산삼이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 올라옵니다. 벌써 얘는 꽃망울을 달았네요.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. 여러 폭이 있었는데, 아, 여기 이렇게 그냥 줄삼으로 쭉쭉 얘도 꽃을 벌써 다 달았죠. 얘들이 항상 봄에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약을 영양제를 주고 키우면 가을까지도 잎이 싹이 살아있고 그냥 자연 상태로 가만 두면 중복 때가 되면 잎이 다 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중복 지나서도 산이 줄기가 살아있고 잎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준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오가피잖아요. 잎이 똑같습니다. 오가피하고 산삼잎하고. 누군가가 이걸 먹고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어 놓은, 내가 심었으니 심은 사람이 캐면 장르삼이고 안 심은 사람이 와서 캐가면 산삼이라고 부풀려서 뻥튀기를 할 것입니다. 오늘 아침에 그냥 무엇을 심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툭 찍었는데 이런 게 한 뿌리 나왔습니다. 아마 한 10년 그런 되어봄직한데 이런 것도 아마 10만이가 캤다 그러면 60만원, 80만원, 100만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. 이것은 제가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